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면서 개인이든 지도자든 모두가 이렇게 삶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경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장기 불황의 초입 아니면은 그런 거와 관계없는 그런 판단을 둘러싼 이야기들, 또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그 파급 효과가 어떤가에 대한 부분들, 긍정론과 부정론에 대한 그런 시각이 평평하게 맞서기도 하고, 언론 논조를 보면은 또 정말 찬반 양론이 아주 극명하게 갈려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난해 제가 탈무드에 관한 책을 쓰면서 거기서 만났던 문장 가운데 가장 그 멋진 문장을 하나만 들자 이렇게 하면 그 문장은 바로 삽목나무처럼 딱딱하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워라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오랜 생활에 그런 고생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삶의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지 지혜 같은 것을 터득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 가운데 가장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방금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삽목나무처럼 딱딱하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워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하게 사고하고 유연하게 행동하고 유연하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상아탑과 같은 그런 대학과 같은 데서 사는 지식인들은 가장 그 중요한 경쟁력, 핵심 경쟁력인 것이 일관되게 자기 소신과 철학을 견지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고결하고 경쟁력 있는 그런 덕목일 겁니다. 그러나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사람들은 생활인이죠. 생활인이라는 이야기는 상황이 항상 변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직이라든지 건면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본적인 덕목들에 대해서는 일관된 어떤 도덕적 가치나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 어떤 해법을 구한다든지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또 극복하는 방법을 구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항상 어제 내린 결정이라도 오늘 판단해서 잘못됐으면 고쳐갈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유연함, 유연한 태도, 생각, 행동 같은 부분들이 자신을 구할 수 있고 가정을 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조직을 구할 수 있고 또더 크게는 공동체를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의 덕목이자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을 둘러싼 경기 논쟁이라든지 최저임금제에 대한 그런 해법은 두 가지면 아주 명확한 해법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상황을 바라볼 때 보고 싶은 것만이 아니고 정직하게 상황을 직시하는 그런 태도죠. 두 번째는 어제 내린 결정이라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또 고치는 것은 하나도 부끄럽거나 또 잘못된 일이 아닌 거죠.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내렸던 결정들이 잘못됐을 때는 유연하게 바꿔가고 맞춰가고 개정해가고 고쳐가고 혁신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런 생활인들이 가져야 될 정말 생존과 번영의 덕목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그 상황 인식 그리고 정책의 선택과 같은 부분을 둘러보면서 들은 생각은 좀더 유연해져야 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